장소동 산림욕장. 여기를 작년 12월에 오고 지금 처음 오네요. 12월에 얼음 조각 구경하고. 확실히 겨울이 풍경이 좋아요. 지금은 물도 들었고. 소년커피님 반갑습니다. 와, 진짜 상막하다. 혹시 심심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가면은 여기 겨울 동영상 있어요. 비교 한번 해보세요. 아, 너무 상막하다 이거. 와, 이거 비교 영상 또 올려야겠네 이거. 겨울에는 이렇게 볼품이 없, 아 여름에는 이렇게 볼품이 없네요.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서 수증기를 쏴요. 계속 수증기를 쏴가지고 그 수증기가 떨어지면서 얼어가지고 저 여기에 계속 이렇게 쌓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늬 모양을 만들죠. 이제 이쪽 이렇게 싹 이렇게 물을 뿜어가지고 이게 얼음 조각이 이쪽으로 쫙쫙 한 약 한 7, 80m 장관이거든요. 여기 수영장은 먼지만 날리네요. 여기는 상소동 산림욕장입니다. 확실히 산림욕장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. 산림욕장에 어제와 오늘 앵꼬예요. 앵꼬 그냥 물려야 돼요. 미끌미끌하네. 여기를 오실 분들은 겨울에 추천드립니다. 여름에는 볼 게 없어요. 보니까 정말, 아니, 겨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괜찮은데, 이게 겨울에는 이게 장관이거든요. 이게 다 지금 얼음 형상인데. 여기 가깝습니다, 여기. 여기가 대전 시내권에서 제일 가까운 여기가 캠핑장이죠. 대전역에서 차로 약 30분? 25분? 그 정도 걸릴걸요? 와, 그렇구나. 지금 수영장 쪽으로, 수영장 지금 물이나 채워놨나 모르겠네요. 이거 아직 휴가철이,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니라 안 채웠나. 얼음나라입니다. 계속 물을 뿜어가지고 얼음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.
이야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유지비도 엄청날 텐데. 어마어마한 얼음. 이런 게 있는 건데. 시원하네요.